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네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지파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들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